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새해 맞이 준비를 마친 간절고제는 지난 1년을 정리하고 새해 다짐을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자년 쥐의 해를 상징하는 대형 오르골이 간절곳을 찾은 사람들을 반깁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곳은 벌써 새해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사람들은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며칠 남지 않은 2019년의 마지막 추억을 남깁니다. 한해 마무리도 되고 또 와보니까 생각보다 춥지도 않고 날씨도 되게 좋아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한 발 먼저 간절곳을 찾아 다가오는 새해 새해 다짐을 하고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감회가 새롭죠. 감회가 새롭고 어머니 항상 빌고 가는 게 가족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두고 갑니다. 간절곶의 새해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31분으로 호미곶보다도 1분 빠르고 강릉 정동진보다는 8분 먼저 해가 떠오릅니다. 독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곳 간절곶에서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송년 행사와 새해 첫 일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31일에는 송년 콘서트에 이어 2020년을 맞는 카운트다운과 해상 불꽃쇼가 펼쳐지고 새해 첫날에도 떠오르는 해를 배경으로 새해 소망을 비는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2020년 첫날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다소 춥겠지만 맑은 날씨가 예상돼 일출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